다음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은요. 고려대학교 에타에서 난리 난 오수생.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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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그걸 한자 한자 읽던데? 고려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임미입니다. 그게 1등을 모은 거야. 인스타에 올리고 막 자고 일어났어. 카톡이 200개가 넘게 찍혀있네? 난리가 난 거야. 오늘 풀썰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썰. 뭔가 30만이 됐기도 하고 지금 이 썰을 가져온 가장 좋은 타이밍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재 매니저 형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썰이기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이제 2018년 9월 정도겠다. 그때 당시 완전 학점 1학년 학기 때 4.5 찍고 우리 학교에서 유리벽돌 같은 걸 주거든요. 학과에서 이제 학점 제일 잘 맞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상장을 하나 겟하고 띵까띵까 방학 때 좀 쉬고 있었죠. 아직 그렇게 쉴 수도 없어. 왜 와이? 그때 조금 더 알바나 클리닉 수업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방학 때 그렇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심심할 때 처음에 대학생들 들어오면 뭐하냐면 꼭 에타에 자기 자유 게시판 둘러본다. 인정? 물 떡밥 같은 거 없나 하면서 거길 둘러봐요. 에타에 새내기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 그거 둘러보는 게 꼭 재미야. 방학 때 뭐 할까요? 토익은 몇 점 넘어야 뭐 저기 졸업할 수 있나요? 이런 핑거프린트들 딱 새내기 감성이거든요. 인정? 그런데 제가 이제 홍보 게시판을 넘겨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크리에이터 모집합니다. 제가 원래 군대 때 아프리카 TV의 영상을 보고 자극적인 웃음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어. 어? 유튜브의 시대야. 인정? 아프리카 BJ분들도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성장을 못한다는 그런 말. 유튜브가 가장 핫했던 2019년이 진짜 엄청나게 터졌거든. 딱 그전 2018년 그 감성. 몽글몽글 몽글몽글 서서히 이제 막 대기업 어떤 방송사들도 유튜브에 들어오는 딱 그런 시즌. 진짜 유튜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소름 돋는 기계치였기 때문에 편집이라는 거 이런 거 되게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진짜 누가 나를 편집해줄 수 있으면 내 끼를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크리에이터 모집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들어갔어. 남자 여자 0명. 맨날 커뮤니티에 잼미들 편집자 0명밖에 안 뽑나요? 야 이 잼미들아 0명 한자일수를 뜻하는 거죠. 이거 맨날 싸는 거 인정? 딱 그 감성.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짜면 그걸 편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써놓고 디자이너가 한 명 있대.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편집자가 두 명 있대요. 디자이너도 있어? 4명 정도면 진짜 약간 좀 걸쭉하기 시작하겠는데? 거기 적혀있는 번호로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스타트업하는 학생분들을 지원해주는 그 어떤 센터가 있었어. 근데 난 처음에 몰랐어. 각자 학교에도 있을 거야. 거기 위치가 딱 찍혀있다고. 그래서 문자 이제 오더라고. 그날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올라갔죠. 그때 그 대학로 쪽에 보면은 오거리길인가 사거리길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롯데리아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양념 감자를 처먹고 구강청결제 뿌리고 바로 들어갔어. 혹시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아 뭔 소리죠? 자 그래서 딱 4층인가 5층이라고 딱 내렸어.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이제 좀 약간 그 몸매는 스윙스고 키는 비슷해. 킹콩인가 약간 이런 감성마저도 드는 어떤 한 남성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메이저 형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어서오세요. 약간 낮은 중저음에 목소리 내리까는 그 감성. 창업 지원 건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이 지금 매니저 형이 이 건물을 지금 세를 내고 여기서 사업을 하나? 야 진짜 성공한 사업가가 보다 창업 지원인 줄 모르고 거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쭉 긴 이제 책상. 제가 중앙에 앉고 이제 사이드에 지금 매니저 형이 앉아있었죠. 보통 이렇게 면접 시작하면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 근데 줄곧 마치 그 오버워치 처음 들어가서 거기에 튜토리얼 하는 것 마냥 계속 이제 자기 노트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얼굴 안 쳐다보고. 뭐야 이 양말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예의가 있는 남자인 거야? 그때 눈치챘어. 지원서 안 읽었다. 약간 거기 자존심이 약간 상합니다. 뭐 그 정도로 약간 가치는 인간이겠지 이러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쭉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거야. 이니시 뭐야? 그래서 난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좀 좀 계속 뭐 혀를 끌고 야 하면서 물 한 병도 주지 않고. 그때 당시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155명이었거든요 거기 피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빅뱅 발표 때 중간에 탑에 이제 둠다다를 부르면서 종알 넣고 탕탕탕 이렇게 할 때 모든 청중이 빵 터지는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한 15번 넘게 봤다는 거야. 아 예 뭐 감사합니다. 안 해줄 수가 없지 레전드인데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있었죠. 계속 그 얘기만 해. 야 이건 진짜. 그러면 수능을 5번 보신 거죠? 바로 이니시 들어오는데 저도 2번 봤거든요. 2번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저는 운명이거든요. 아, 예, 도합 7수네요 라고 하려다 말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그 이 과장님 최근에 조조소 콘텐츠 하는 거 알아? 거기서 면접 본 다음 딱 그려질 딱 그 감성. 전혀 여러분들 생기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뽑고 근로계약서도 안 쓸 것 같아. 바로 그 감성. 나도 그냥 막 얘기했어. 그냥 저는 뭐 술자리에서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싹 스캔한 다음에 어? 마음에 든 사람 없네 하면 바로 MC로 갔거든요. 전 MC 딩동이야. 바로 빵 터졌죠. 약간 곰탱이 세 마리처럼 웃더라고.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 면접 순서가 다가와서 30분 동안 물 한 병 안 주고 그렇게 면접 시간이 아주 생기 없이 흘러갑니다. 아, 진짜 이 사람 뭐야?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뒤에 문자가 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장소 와주세요.
오케이, 합격. 처음에 이 채널 이름이 지금의 매니저에 팠는데 와, 얼테이가 없습니다. 어니언즈는 많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 첫 채널의 이름은 캠퍼스 38. 와, 살다 살다. 야, 이거 뭐야? 난 딱 말하기 무성 영화인 줄 알았다. 찰리 채플린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 나중에 뜻을 알아보니까 대학교를 나타내는 캠퍼스와 38, 아날로그 감성의 카메라가 38m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 캠퍼스 38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고혈압이 걸릴 기세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감성. 그리고 지금도 이 형이 내 핸드폰 번호로 긴민으로 저장해놓는 게 아니라 캠퍼스 38 민으로 저장해, 자기 초심을 지킨다는 그런 감성으로. 가보니까 지금 매니저하고 동갑인 친구하고 디자이너 두 분하고 빔 프로젝터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설명을 해. 올라온 영상들이 보니까 버스 운전기사의 하루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버스 운전하신 분을 인터뷰해서 찍은 거야. 인간극장인 줄 알았다. 그냥 EBS였어요. 감동도 약간 억지 감동을 짜낸 듯한 느낌? 이 채널에 도대체 뭘 하러 들어왔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도 그땐 제 저 영상을 편집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기술력이 딸리니까 들어갔죠. 그리고 저 말고 있는 친구가 나머지 다 예술계열. 나만 이제 오수 딱 입문계고. 그렇게 캠퍼스 38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영상을 우리가 11월 이때부터 영상 이제 막 올리고 그랬단 말이야. 수능 시즌 다가오니까 수능 영상도 올리고 연고TV 20세들 그냥 대학생체들이 흔히 올릴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을 점점 올리는데 싹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에 돌입합니다.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채널 이름을 바꾸자. 채널 이름이 문제다. 이건 매니저 형이 문제다. 고민을 막 했어. 마피아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그때 채널 이름 고민만 거진 일주에서 2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니언즈라는 이름이 탄생한대. 왜 와이? 까도 나오는 매력들의 소유자? 아닌 양파. 나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뽐내는 B급 매력하고는 약간 안 맞는 느낌? 그러고 처음으로 제 개인 영상 올린 게 그 채널에 흰색 칠판 보드판 같은데 대학교 강의실 빌려가지고 나름 제가 오수했던 거 막 적어가면서 그리고 편집도 이상한 궁서체 갖다 박아서 개투박해.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 ADHD 아님? 왜 이렇게 방정맞아? 싫어요 비율이 20%에서 30% 육박하게 돼요. 좋아요가 47개인데 싫어요가 23개야. 왜냐면은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고 썰을 푸는 사람 제가 그때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방정맞음의 끝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했는데 고쌈집인가 거기서 울었어. 반응이 썩 안 나오니까 즙을 짜기 시작했지. 그러고 저희 한 가지 이때 들어옵니다. 2018년 말이었어요. 제 17학번 선배인데 동생인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캐내던 와중에 한 대회를 발견해요. 교내 대회. Show me creative 이런 제목이었고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 되게 특이해. CCL이란 도서관이 있어. CJ Creative Library. 도서관인데 스튜디오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도서관이 개방형 도서관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책장 많고 그 다음에 여러 책장으로 가려진 책상의 도서관이 아니라 영상 매체로 이제 정보를 접하고 그것들을 이제 막 컨텐츠로 실현하는 뭐 그런 유야. 그리고 이 도서관의 정체성에 맞는 대회를 연 거지. 이벤트를 이제 2회 대회였어. 그게 1등 상금이 100만원인 거야. 근데 그 당시 돈 내가 100만원이 크잖아. 그거를 단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고려대학교였어. 막말로 고려대학교 들어오긴 했는데 고려대학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같은 관종은 어떤 선택을 했냐. 고려대학교 오수생인 나를 콘텐츠의 전면에 들이밀게 됩니다. 나를 주제로 삼아요. Me, myself and I. Me, myself and I. 이게 그때 시간이 없는 거야. 그 친구도 거의 마감 일주일 전에 나한테 공고를 줘가지고 지금의 매니저를 찾아갑니다. 형 영상 하나 편집 좀 해줘. 이거 상금 따가지고 반 나누자. 이렇게 된 거야. 영상 뭐 할까 하던 중에 예전에 애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준 발표 영상들이 한 3개가 남아있는 거야. 그 당시 MT 갔을 때 그때 이제 에너제틱 쳤던 영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제잖아. 내가 강의 컨셉 파트 한번 망했으니까 이걸 다시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을 했냐면 5분짜리인데 칠판을 빌려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내 자신을 강의로 소개하는 그 영상을 찍은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1번 카테고리에 어떤 영상 있으면 갑자기 전환돼가지고 그 발표 모습 나오고 2번 카테고리에 또 그 발표 모습 나오고 1번 카테고리는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이 판점시 영상 이 시발표 2번 카테고리에 이 빅뱅 발표 영상 3번 카테고리는 제가 MT 가가지고 에너제틱 춘 영상 자료하면 보시죠. 3년 전에 당신에게 쏟아지는 저 2년 전에 저리 쏟아지는 쏟아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란의 그 잠을 봐요. 낙대로 토희대로 새로운 세상 복잡한 세상을 시끄러 손을 총알 넣고 거친 파카대 씨고 돌아가다 쓰러는 게 네! 이걸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너무 병맛인 거야 진짜. 학교 대회 출품을 하는데 너무 투박하고 영상이 너무 대충 만들었어. 그냥 중간중간에 한번 강의 찍고 중간중간에 그냥 화면 삽입해가지고 휙! 네? 네? 어? 네? It'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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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와! CJ Queen Library! 그냥 똥꼬쇼하고 그냥 지른 거야. 일주일 뒤에 10팀을 상을 주고 본선만 올라가도 본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주고 3팀을 이제 뭐 동상, 은상, 금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 제가 학원 알바 가던 중에 거기 CCL 담당자 전화와가지고 민호 학원님 시상식 오실 거죠?
거죠. 어? 저 10팀 안에 들었나요? 와, 왠 줄 알아? 지원자가 18팀이야. 그러면 내가 상을 못 받으면 뒤에 8팀인데 반에도 못 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내신 5등급이야. 시상식 갔는데 호통치던 그 썰에 나왔던 진백이랑 걔랑 같이 이제 CCL에 갔어요. 나는 뭐 순위권도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미디어학과 교수님도 오셨고 CJ 다이아TV 관계자도 왔고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고대 짱짱맨이다. 그래서 와, 그 다음에 10명 본상을 먼저 발표해. 본상인 사람 막 나오는 거야. 와, 박수 쳤어. 그리고 1회 대 우승자가 나오는데 그때 내셨던 영상이 뭐냐면 진짜 참신해. GTA 같은 거를 라이브 방송으로 구현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시설 같은 거를 인방하듯이 탐색하는 그런 영상이 1회 우승자 영상이었어. 퀄리티가 개 지리는 거야. 진짜 아이디어 미친 거야. 일주일 만에 그냥 막들이 된 거 핸드폰으로 찍은 거 이렇게 편집해서 한 거 다르잖아. 와, 선배님 짱이 돼서 1회 대표가 이제 말하는 거야. 정말 1회 대 우승하고 돈도 짭짤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누가 1등 한지 알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된대. 3등부터 발표를 하겠대. 3등이 그 요즘 세로 라이브 있지, 일부러 세로 캠으로 약간 찍은 거 있잖아, 핸드폰 느낌처럼. 거기에다가 고려대학교 학생의 일과 이런 거를 이제 좀 빠르게 72초 드라마 이런 거서 팍팍팍 해가지고 굉장히 좀 퀴티포착하게 그런 영상이 3등을 먹더라고. 그래서 나름 혼자 다 찍고 하다 보니까 고생했더라고. 약간 티키티 감성, 음악도 약간 섞여있고. 그리고 2등이 토크 영상이었는데 불변의 진리죠. 고대하고 연대하고 이제 다투는, 그게 예전에 저 타채널에 소개팅 컨텐츠 한 영상, 그 여자분이 나온 그 영상이에요. 이것도 여기 여러분들 올라가겠죠. 그 채널이 이제 2등을 했죠. 그래서 1등을 기다리고 있었어. 전혀 몰랐으니까. 갑자기 이제 다음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은요, 고려대학교 에타에서 난리난 오수생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입니다. 여러분들 그 감성 아니야? 얘 몰카 채널 같은데 보면 그냥 뒤에 키키키 붙여가지고 아 우리도 재밌으니까 니네도 재밌다 막 이렇게 인정하처럼 이 감성 알아? 그 재민이 빨아들인 그 감성. 그걸 한자 한자 읽던데 갑자기 영상에. 고려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팔학번 김민입니다. 김민우입니다. 뒤에 다 붙고 있고 막 진백이 하고 아 씨 뭐야 슈발 하면서 총알 넣고 탕탕탕 나오고 막 시발표 나오고 그게 1등을 먹은 거야. 그래서 상장 갔는데 얼떨떨해가지고 미디어학부 교수님 막 악수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게 내 상이요 칭찬해주시고 뒤에서 그 CJ 딱 관계자 아유 또라이에요 또라이 코미디 빅리그인 줄 알았어. 상 같은 거 받으면 내가 스트로폼으로 만들어 사진 찍기 좋게끔 용이하게 만든 거지. 처음 받았어 이런 느낌. 맨날 TV로만 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입금은 해주겠대. 3.3% 떼고 제세 공과금. 자 그런데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영상을 이제 어니언 채널에 업로드 했어. 정신없이 이제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자고 일어났어.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200개가 넘게 찍혀있네?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봤어. 야 너 뭐 오르비 봤어? 야 너 페북 봤어? 메타 봤어? 고파스 봤어? 난리가 난 거야. 제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가 15만을 돌파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도 힘든 조회수야. 24시간 안에 15만을 넘는 건 진짜 댓글에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그게 한 번 펌이 오르비에 되고요, 두 번째 펌이 그걸 가지고 위키트리 한 번 내고, 위키트리가 때 300만 팔로우인가 그랬는데 광고 한번 맡기려면 300만원 줘야 돼. 그걸 무료로 태운 거야 다. 거기 댓글 2500개 바뀌고 나 태그되고 페북에 팔로우 갑자기 막 500명씩 늘고 순식간에 고려대 오수생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이상 웃기지 않냐 하면서 20만 30만 40만 영상이 팍팍 올라가서 그 영상이 결국 마감이 120만까지 갔어. 그때 당시에 우리 채널이 2000명 구독자인데 2만 명이 됩니다. 처음엔 진짜 그런 기분은 느낀 게 그때 처음이죠. 진짜 살면서 그런 기분 처음이었죠. 그래서 엄마도 보고 막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ADHD다 경박스럽다 이런 댓글은 묻히고 또라이다 텐션 지린다 저걸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랑 수업 같이 두고 싶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여운이 박히고 이제 제 친구였던 사람들 와서 얘 원래 고등학교 때도 이랬어요 키키키 막 이런 것도 봐가지고 그렇게 선수환이 되면서 그날 저녁에 매니저하고 딱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 편집해줬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누가 편집해 내가 편집해줬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 연고TV 공고 올라왔더라? 연고TV? 나 원래도 그 군대 다닐 때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거 쓰게 해 형. 그거 안 돼? 어? 뭐 몇 년 있어야 돼? 한 1년 반인가? 그 정도 활동하던데? 1년인가 1년 반? 너 거기 가면 다른 애들 오디오를 네가 물 거야. 너 지금도 오디오 물잖아. 넌 쫓겨나게 될 거야. 이런 말 하던데요? 실제로 갔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쫓겨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체 촬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 그러네. 그냥 개인 채널 파자. 개인 채널? 그때 약간 쫄렸죠. 개인 채널? 개인 채널 파고 내가 거기 편집 다 해줄게. 계속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의 미미노 그때 탄생을 합니다. 처음엔 민우TV, 민우민우, 김민우TV 여러가지 안이 있었으나 민우라면 심심하게 미미를 더 붙여서 미미민우, 미미민우 채널을 그때 만들었고 미미민우 채널 개설 뒤에 처음 올렸던 영상이 런닝메이트 메가서의 조정식쌤을 패러디한 첫 영상을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발표 영상 때 댓글 중에 인강강사분들하고 비슷하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런닝메이트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A랜드에 보면 구제를 팔아. 몇 개 없어. 이 선생님 옷 사면 명품이야. 막 디올 사야 돼. 못 사 인정? 돈이 없어.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 사야겠다. 영상 있을 거예요. 영상 여러분들 자료 영상 보시죠.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들으면 오수한 영어 김민우입니다. 요거를 그 A랜드에서 한 35,000원에 샀나? 그걸 입고 그 당시 영어 2018학년도 수능 영어 한 문제 이제 해설 강의를 미친 텐션으로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혼코노까지 하면서 민우 채널 출발하고요. 4일 만에 2만 명을 돌파하고
2년 만에 30만을 돌파를 했네요. 여기까지 별사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